야, 여기 내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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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방에 욕조가 있어! 야, 너 나랑 같이 써! 뭐야? 야, 야! 야! 야, 벌써 우리 부부 맞잖아! 맞네! 어? 같이 쓰네! 나 우리 부부야! 나 형부야? 어. 나 형부? 어, 러브 캐쳐? 우리 진짜 오늘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? 현진아, 우리 찐이 될 수 있어? 하! 이야! 저는 귀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. 저요! 저요! 아니야, 들어가, 들어가. 저는 현진이 하고 싶어요. 현진이. 어디 캐쳐 같아요. 나가. 귀염둥이들 오고 있어? 다들 자신 있나 본데? 야, 근데 장빈이 형 진짜 너무 귀여워. 미쳤나 봐. 장빈 씨 애교 발산? 어, 야, 애교 한 번씩 한번 보여줘봐. 나부터 할게. 오케이. 어. 그 타이틀 자체는 독차지하고 싶었거든. 다 끝났는데? 아, 끝났어. 너 해봐. 와, 나왔다. 저 골랐어요. 재밌겠네요. 귀엽겠네요. 야, 너희 대단하다. 저 창빈 형이요. I don't care. 오. 두고 본다. 너 이틀 동안 두고 본다. 너 내일까지 내가 두고 볼 거야. 야, 보여줘. 나 제대로한다. 다치지 마. 나 현진이 끌려가는 거 볼래? 아니, 나 제대로한다고. 하나. 오케이. 파이팅. 형 살살해라. 어. 하나. 아, 뜨거. 유명 화이팅. 형 귀엽아. 고. 아, 너무 느린 거 아니야? 야, 이거 뭐야? 형 귀엽아. 고. 아, 너무 느린 거 아니야? 야, 빨리 잡아! 그래. 이거 뭐야? 이거 열어. 야! 먼저! 야! 그냥 다시 들어갔다 와. 달려! 니는 다리만 야! 니는 너무 세요. 진짜 무슨 코끼리가 버티고 있는 것처럼. 야! 저기 등 쏘라고. 날려라 현진. 현진 있어요? 현진. 아, 형. 현진 가. 빨리 가. 리오 씨 갔다 온다. 야, 하나 알지? 어, 나 알아. 어, 신호 딱 보냈다 내가. 어, 나 알아. 와. 아니,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? 예. 뭐야? 아이, 멤버들은 무조건 나 여기 온다고 생각할 텐데. 저는 진짜 무조건이거든요. 오 마이 갓. 멤버들이 무조건 제가 아이유 선배님 방 올 거 알 거기 때문에. 아, 아마 한이가 오지 않을까. 오는 손님이
처음일 텐데. 아 근데 현진이는 뭐? 제발 했냐? 아 근데 현진이는 뭐? 제발 했냐? 했냐? 예! 아 너가 여기, 나는 당연히 알 줄 알아. 너는 야. 여긴 내 방 아니냐? 야! 아 유선 PD면 딱 너 방. 그래서 아 근데 내가 근데 저쪽에 박지현 PD님 있으니까. 야 이거 박지현 PD님 두고 아이유 선배님 방에 갔을까 혹시? 야 너가 그럼 나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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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어머 아니 냄새는 약간 좀 맛은 있어. 어 고맙다. 근데 빠 만약 다른 애들도 여기 올 수가 있는 건가? 만약 BTS 선배님 어디 누가 갈까? 닉스나 이엔이 갈 거. 그래 이엔이 갈 거. 잠시만. 아 근데 그 박준 PD님 방도 빨리 채워줘야 되는데. 어, 야 만약에 이거 마지막이지. 제발. 응? 뭐냐? 떡 먹었는지. 와! 야. 너무 맛있어. 오 마이 갓. 진짜 맛있어. 나 우거 들어가자. 와. 와. 민가. 말해 봐, 민디나. 하고 싶은데. 아 근데 나 이거 실제로 우리 집에서 많이 입지 않아? 솔직히. 나는 진짜 이거는 새 거야. 아 뭐야? 빨았어. 그리고 이거는 내 리얼 잠옷 바지. 괜찮네. 어, 그치. 야, 근데 네가 입으니까 확실히 그 이게 사냥이. 와, 사냥이. 와, 이게. 사냥. 내가 입으면 이런 옷이 안 입는데. 난 이제 이걸 입는 거냐? 야, 미안하다. 내가 친구한테 좋은 옷을 줬어야 되는데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다행이네. 입고 와. 봐봐. 너, 나 싸는 옷 뭔지 입는 거 같아. 나 진짜 팬 사인인지 뭔지 모르겠어. 나 지금 약간. 너 팬 같냐? 오, 진짜 현진아. 너무 오랜만에 컴백이기도 하고 뭔가 킹덤에서 1등을 한 것도 있고 정말 그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거잖아 우리도. 그지 훨씬.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조금씩은 부담감을 갖고 있고. 확실히 스테이도 기대를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. 맞아. 뭔가 스테이한테는 진짜 절대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아. 무대 위에서 기다려주는 게 누구야? 스테이잖아. 맞아.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잘해야지 이번에 컴백하면. 그치 진짜 고마운 고맙지 분들. 진짜 고맙지.